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 바로 전생 체험을 하는 곳 앞에 있습니다. 설기문 마음 연구소. 많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전생 체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제 전생이 엄청나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저는요 뭐랄까 평상시에 의심이 굉장히 많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미신 같은 것도 잘 믿지 않고 체면은 더군다나 내가 과연 체면에 걸릴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체면에 빠져들어가야 제 전생을 알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체면에 한번 걸려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기문 선생님의 마음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조그만한 방이 몇 개가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그냥 한적하고 조용하게 방음을 되게 잘해놓은 것 같은 그런 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막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근데 두근두근하면서 조금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해요. 뭔데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 제 전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전생 체험하면은 이분에게 와서 해야죠. 많은 유튜버들을 만나고 직접 전생을 체험시켜주신 그 체면의 달인 설기문 선생님입니다. 야, 설기문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체면을 하시는 분이라 뭔가 되게 무섭고 근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되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고 뭔가 체면이 들어가기 전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긴장을 살짝 풀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기로 전생을 알아보려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네. 구독자분들께서 전생 체험을 한번 해봐라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전생 체험? 그게 있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리얼한 거예요. 전생에 뭐였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편하게 살면서 뭔가 사람들을 좀 막대하고 살지 않았을까. 막대하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생에서 좀 반대로 살고 있지 않나라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 체면에서도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은 있지 않을까요? 뭐요? 그래야지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말을 하고 똑똑하다 맞아요. 네. 똑똑하다 차. 이 칭찬해주시는 것부터 진짜로 친근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긴장을 다 푼 뒤에 편안한 마음으로 최면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숨 감으세요.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가을길 하나 생각해보실까요? 자, 어떤 가을길인지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세요. 양쪽에 나무들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고요. 으흠. 일자로 쭉 긴 길이 보이고 가복은 아는 장면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상의 장면이에요? 그림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 속의 일부가 돼봐요. 단풍이 비떨어져서 낙엽이 된 그 길을 밟으면서 낙엽을 밟을 때 들리는 소리 또 발바닥의 느낌, 촉감 싸늘한 가을 공기도 마셔보고 햇살도 느껴보고 바람을 느껴봅니다. 이게 최면이 시작이 되고 나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이러면서 막 여쭤보시는데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느껴지는 듯한 느낌들, 그런 그림들, 순간순간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그 길을 따라 가세요. 쭉 가세요. 그 길은 전생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전생으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조금씩 풍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하늘 향해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서 있습니다. 높이 키가 점점 자랍니다. 이 나무가 콩나물 자라듯이 날아는 나무예요. 살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움직이려고 해도 잘 쉽게 움직여지지 않죠. 그렇죠? 흔히 인생은 물레방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레방아처럼 도는 우리 인생 한번 느껴봅니다. 퓨퓨퓨퓨퓨. 자,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물레방아 계속 돌아갑니다. 물레방아 계속 돌아갑니다. 저게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보면은 되게 웃긴데 상상 속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돌아가는 손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계속.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블랙방아 돌고 어 그쵸 계속 돌고 있어요? 안 돌리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 돌릴 때는 내가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손이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닌데 움직여.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움직일까? 물레방아가. 물레방아 도는 거예요? 네. 어. 그럼 내가 멈춰라 할 거예요. 네. 멈춰. 멈춰. 지금 뭐예요? 지금 물레방아 돌아가요. 내가 멈추라 했는데요. 멈춰요. 위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 위에서 계속 물이 떨어진다. 흐르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떨어질 물이 없어서 물레방아는 돌 힘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에 홀린 것 같이 손이 움직이다가 선생님께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니까 그 상상해서 물이 점점 물줄기가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레방아가 멈춥니다. 이게 뭔가 체면에 걸린 듯한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선생님의 말대로 뭔가가 되니까. 네, 아무튼 체면에 엄청나게 쉽게 걸렸던 이 마음이 순수한 호구 JJ는 전생 체험을 시작합니다. 전생으로 갑니다. 자, 셋만의 전생으로 와서 하나 둘 셋 생각한 대로 말하세요. 어떤 곳에 있나요? 새가 까치같이 생긴 거. 그 새가 어디에 있어요?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새를 바라보는 나는 어떤 존재예요? 긴 한복을 입고 남자 20대처럼 보여요.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총각 같아요? 나하고 총각이다. 옷을 입은 거 볼 때 신분 있을 거예요. 양반 같아요? 굉장히 부유해 보여요. 그러면 새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때요? 한적한. 그럼 그 나무는 어디에 있는 나무인가요? 기와장 지붕으로 된 나무이 크게 한 바퀴 두르고 있고요. 그 나무 밑에는 돌 같은 것들로 한 바퀴 둘러져 있어요. 새가 나무에 한 마리 앉아 있으니까 그냥 물걸음이 바라보고 있다 이 뜻이네요? 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날씨 좋다라는 생각. 날씨 좋다. 좋아요. 시대는 어느 시대 같아요? 현 시대는 아니고 조선. 조선 그래. 좋아요. 전생 체험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체면을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눈앞에 깔끔하게 막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느껴지면서 앞에 그려지는 듯한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생각해 보자. 아버지. 것들을 쓰고 있는 뾰족뾰족한 같은 거 쓰고 굉장히 얼굴에 주름이 많아요. 아, 연세가 많이 드셨나보다. 자, 이제 엄마를 봅니다, 엄마. 엄마는 어떻게 생겼나요? 아빠에 비해서. 젊어요? 네. 어느 정도 젊었기에? 아버지는 얼굴에 주름이 많은데. 친엄마가 맞는가? 아닌가.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그럼 생모는 어떻게 됐을까? 비석. 돌아가셨네. 엄마 생각해봐요. 선생님께서 제 전생의 생모, 진짜 엄마를 생각해보라는 말에 뭔가 샤샤샥 하면서 시간이 이동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때의 기억이,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뛰어놀고 있고 나라에서 와서 엄마를 죽인다고. 나라에서 와서 엄마를 죽인다고? 아니 잡아가는 게 아니고 죽인다? 뭐로? 칼... 목을 그었어. 그게 몇 살 때? 뛰어놀고 있어요. 아버지는 왜 없을까? 그 다음에 아버지 없는 건 없을 수 있는데 무슨 연유로 아녀자를 그것도 양반지 마님일 텐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등등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본인 이름이 뭐예요 거기서? 정호. 정호. 네. 불러볼 테니까 느껴보고 대답 가능하면 대답합니다. 정호. 정호야. 네. 누가 부르는 것 같아? 정호. 삼촌. 자, 아까 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지? 그때 그냥 막연하게, 편안하게, 한가하게 새를 바라보고만 있었나요? 숨겨진 사연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엄마가 죽은 날, 까치가 똑같은 자리에 앉았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라에 포졸들이 와서 그냥 칼로 목을 쳤다, 그 얘긴데.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전생에서의 이름은 정호라는 이름이었고 굉장히 부유한 양반집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어리고 진짜 엄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 엄마는 정호가 어렸을 때 나라에서 포졸들이 와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장면에서 까치를 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날에도 그 나무 위에 까치가 똑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그 이야기가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아니고 막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시간대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시간순으로 사건들을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궁궐에서 일했었고 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신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따라가는 왕은 원래 모시던 왕이 아니에요. 새로운 왕을 아빠가 따라가고 있어. 전 왕을 죽였어. 아버지가 이래서 잘린 것 같아. 엄청 큰 상자를 들고 아빠는 딴 데로 가. 도망가자 사람 죽였어. 성우는 문 앞에서 사람 죽였어. 그 훔친 그게 원래 모시던 왕의 것인가? 네. 아버지 어딨냐고 물어봐. 정말 모른다고. 계속 모른다고. 죽였어. 아빠를 찾으러 와서 엄마를 죽였어. 아버지가 모시던 왕이 다른 반역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정호의 아버지는 궁궐에서 보물 같은 거를 어떤 상자를 훔쳐서 달아납니다. 자, 아빠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그래서 어디서 숨는지 봐요. 바다가 보이는 바다 근처에 있는 집에 들어가 거기서 숨어진다. 계속 그냥 숨어있어. 그 새 여자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또 엄마가 되나? 생선을 사러 가는데 바닷가 앞에서 어린 여자애가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새엄마가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는 애기. 처부터 어려운 거 어려워. 삼촌이 우리 집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 삼촌이 돌 보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찾아오기가 힘든 저 밑에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계속해서 생활을 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생선을 사러 갔다가 어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키우기 시작을 했고 저는 삼촌의 손에 양육이 됩니다. 시험 4-50명 정도 같이 시험. 시험 보는 시험장이 어떻게 생겼고 분위기 어떤지 봐요. 엄청나게 큰 궁궐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벽에 붙어있는 종이 한문으로 써있는데 그거 읽어봐. 웃고 있어. 웃고 있어. 합격했나 보네. 그런 것 같아. 시험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젊은 여자로 같이 돌아와 있어요. 까치를 다시 보고 있어요. 까치. 죽은 엄마. 그 죽은 엄마가 까치가 되어 앞에 나무에 앉아서 울거나 짖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네. 첫 장면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떠한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합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뭐 거의 20년 동안 밖에 나가 계시던 아버지가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 젊은 여자가 이제 새엄마다. 그리고 제가 첫 장면에서 봤던 그 나무 위에 앉아있는 까치, 그 까치가 죽은 엄마의 환생입니다. 그래서 그 까치가 아버지가 새엄마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구슬프게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까치가 오고 나서 울고 불이 나요. 집에 불을 타고 있어. 나무도 타고 있어. 아버지는 집 안에 있는데 아빠를 구하러 가요. 저는 불 끌려고 뛰어다니고 있어. 들어가지 못해. 못 들어가요. 아버지가 나오지도 못하고? 못 나와요. 문이 불에 다 타고 있어. 새엄마 없어요. 젊은 여자가 안 보였죠. 집에 상자가 없어. 상자를 가지고 궁궐. 궁궐에 갔다고? 그러면 그거를 돌려줬나 보네?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나? 뭐 상을 많이 받았겠는데? 머리카락을 크게 둥글게 올리고 있어. 그럼 의문이 자꾸 생겨. 왜 그걸 들고 궁으로 갖다 줬을까? 잘하면서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 같아. 포졸들이 내 옷을 다 벗기고 옷이 바뀌었어. 가스고 긴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낡은 옷에 초갔지. 그 새엄마라는 젊은 여자가 아버지가 과거에 궁궐에서 훔쳐왔던 보물을 자기가 다시 훔쳐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갑니다. 아버지는 그 불에 타서 돌아가시게 되고 새엄마는 보물을 가지고 궁궐에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지만 불길이 너무 강해서 구하지 못했고 나라에서 포졸들이 와서 제 옷을 다 벗겨갑니다. 아버지를 싫어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생각 없이. 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치적인 희생물이다. 자, 그럼 죽을 때로 가봐요. 황하네. 말랐어. 몇 살쯤? 오랜데 흰머리. 오, 살긴 오래 살았구나. 흰머리 있고. 60. 60대. 거기서 평생을 끝까지 살다 죽은 것 같아. 고통스럽진 않아.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 같아. 양반집 자식으로 꽤나 부유하게 자랐던 저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분을 박탈을 당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누덕누덕한 옷과 함께 허름한 집에서 남은 여생을 뭐 40년 5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서 지내는데 굉장히 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체험을 통해서 나온 이 정호라는 이 캐릭터가 굉장히 비운의 캐릭터예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삼촌네 밑에서 자라다가 시험에 합격하려고 또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그 시험에 붙자마자 새엄마가 불을 지르고 도망가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내 신분은 그냥 박탈을 당해버리고 노력한 게 그냥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 욕심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남은 여생을 살다 간 거죠. 뭔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간 전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제 전생을 알아봤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신기하거나 뭔가 무섭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생 체험이 끝나고 난 뒤에 전생에서 슬픈 일이 많았는데 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의 이유 다음 편에 공개됩니다.